지역 이슈를 한 뼘 더 깊이 들여다보는 뉴스픽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 하루 플라스틱 배출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약 15%가량 증가한 853톤을 기록했는데요.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원시는 지난 2월 말부터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하거나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 불편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수원시가 밝힌 수거 거부 대상은 수분 함량 50% 이상, 재활용품 5% 이상, 그리고 비닐봉지 등이 다량 포함된 것들입니다. 수거된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내용물을 직접 점검하고 반입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는 1차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적발됐을 땐 최대 1개월까지 반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 5주 만에 소각용 쓰레기의 11.1%가 줄고 재활용 쓰레기는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사정은 좀 다른데요. 인도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 기온까지 높아지면서 악취가 진동하는데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어봐도 수원시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주택가 사정은 더 심각한데 아파트처럼 분리수거함이 따로 없다 보니 분리배출이 잘 안 될 뿐더러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습니다. 무단 투기 CCTV를 설치하고 단속반이 쓰레기를 뒤져가며 단속을 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원시는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이렇게 지역 어린이집을 찾아가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일회용 택배 포장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다회용 포장재 시범 사업을 벌이며 쓰레기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하고 싶어도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즉석밥 용기는 씻어서 배출해도 재활용이 안 되고 배달음식 용기에 비닐이 붙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색이 있는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다 마신 후 빈컵은 재활용 쓰레기로 버렸지만 사실 잉크가 1cm만 들어가도 재활용 가치는 현격히 떨어집니다. 라벨지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거나 재활용 배출 기준이 달라 뚜껑을 떼고 싶어도 도무지 분리되지 않기도 합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런 다회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플라스틱 제품을 아예 사지 않는 분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생산자와 정부, 지자체,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